우리 어머니 이지야. 꽃다운 이팔 청춘, 신랑 얼굴도 모른 채 청사초롱 불 밝히신, 애처롭고 가여우신 우리 어머니.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1년 365일 아궁이 군불 지펴 가마솥에 새벽밥 지으시던 우리 어머니. 하얀 두건이에 얹힌 커다란 바구니에 갓 따담은 채소와 꽁보리밥,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, 가득 찬 양은 주전자가 가을 들녘에 바쁩니다. 찬밥에 밥 한 술, 된장에 풋고추 쿡 찍어 한 술 드시던 어머니. 아궁이 부직갱이 벌건 불빛에 석양이 곱게 물들어 갑니다. 무명 삼배 철커덕거리는 깊고 깊은 적막한 밤, 아이들의 울음소리, 이 자식 저 자식 한결같이 보살피며 꾸벅꾸벅 노루잠 자던 우리 어머니. 동트는 새벽이면 못난 자식 잘되라고 촛불 밝혀 정하수 떠놓고 두 손 모아 간절히 비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어찌 잊으리요. 한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, 다정하신 눈가에 새겨진 주름, 세월의 훈장처럼 남았습니다. 이 불효 자식은 돌아갈 수 없는 여인의 노을이 서산으로 지는 것이 아쉬워 눈물 납니다.